밥을 아주 이렇게 해도 거의 죽을 끓이다시피 매번 또 똑같은 음식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소화 잘 되고 좀 부드러운 음식. 남편 이상희를 위해 하루 8끼 식사를 차리는 것은 물론 그가 먹는 메뉴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김영희. 아내의 살뜰한 내조 덕분일까 그는 금세 건강이 회복됐는데, 아내도 아니지만 이상해 그가 직접 챙겨 먹는 건강식은 따로 있다? 이거 지금 해드시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이거 제가 이 생식을 좋아해요. 생식을 생으로 먹는 야채가 지금 요게 주식이에요. 요게 주식이에요. 이게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별건 아니고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아니고 호박. 호박에다가 새우젓으로다가 끓인 거예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맛이 이게 짠 것 같아도 절대 깔끔해요. 예. 뭐죠? 뭐 오곡밥이 아니고 한 8곡밥 될 겁니다. 뭐 보리서부터 옥수수부터 뭐 쌀은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걸 처음에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입에 맞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거 먹으면 이상해요. 고소한 재래식 된장과 각종 채소 그리고 영양 만점 잡곡밥까지, 이것이 바로 이상의 몸과 마음을 지켜준 건강밥상. 식단을 아프니까 이렇게 짜야겠다 해서 짠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하면 아 내가 먹은 것들이 다 건강한 음식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뭐 수술하고 나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잘 먹고 아 이게 내 식단이 참 좋은 식단이다 이거지. 이상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등산. 회복하는 데 도움보다도 건강에 도움이 주죠. 건강에. 난 산은 빨리 올라가야 뭐 그게 운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산에서 뛰냐고, 힘들게 그 나이에.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 그만큼 산에 오래 있어서, 산에 오래 있게 되면 나무하고 그렇게 오래 있을 시간이 있고 또 좋은 공기 속에 오래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련.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그는 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 혜석이한테도 차변이라고 얘기는 했어? 사위한테. 수많은 드라마 속 인상 깊은 연기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홍여지. 어떻게 당신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 또한 유방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었는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찾은 그녀만의 비결은? 좀 강도 높은 스트레칭 겸 이제 몸 푸는 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주력으로 하는 게 팔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그 유방암 여기를 자르면서 이쪽 근력을 근육까지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여기 근력을 다시 키워야 돼요. 쭉 내가 철봉에 매달린다. 근데 고개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개는 밑으로 오십견 당지를 할 수가 있고 여기가 스트레칭이 돼요. 이쪽 팔꿈치를 최대한 밖으로 한다. 그럼 어깨하고 가슴하고 쭉 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개는 이렇게 내리고 팔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잡고 이제 트는 거죠. 이쪽을 이렇게 잡고 반대로 무릎은 왼쪽으로 가고 몸은 오른쪽으로 가고 S자로. 그녀만의 건강 운동법으로 암을 극복한 홍여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표고버섯이에요. 큰 힘 집에서 있는 거. 이거를 말른 걸 갖다가 이렇게 담가서 생수 담가서 물을 같이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요. 이거만 마셔도 그냥 좀 닝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시마. 이 표고버섯은 네. 바로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이 1년 내내 드셔도 감기 예방, 다시마 이게 바로 피를 맑게 해요. 그래갖고 나이 들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여자들 변비, 버섯 향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차 대신에, 커피 대신에 뭐 양파뿌리, 팥뿌리 같은 거, 생강. 양파는 성인병 예방에 일단 좋고요. 껍질에 더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혈압, 피도 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으로 건강과 미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홍여진.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네, 아, 저희 분위기 또 이런 여러 방법이 있네요. 근데 사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암이 이게 좋대, 이게 그래. 좋대더라. 어디서 듣고 막 뭔가를 다 하잖아.